그 옛날 가을 수확을 끝내놓고 마을 단위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었다는 올마. 풍요로운 축제장에서 음식이 빠질 수 있을까? 거리마다 사람들이 들고 먹는 음식이 있다. 바로 소시지다. 스위스 동부지만 독일 국경과도 매우 가까운 이 도시에선 올마 소시지가 아주 유명하다. 송아지 고기와 돼지고기를 곱게 다져 양념해 그릴에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. 소시지의 가격은 개당 7.5프랑, 우리 돈으로 약 9,000원 정도다. 약간 맛이 짠데 그 특유의 카레 맛? 향신료 맛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순하면서도 강렬한 그 맛, 잊지 못할 것 같다. 올마 소시지와 함께 또 하나의 인기 먹거리는 아펜첼러 치즈다. 스위스 3대 치즈 중 하나인 아펜첼러 치즈는 이곳 동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다른 치즈에는 없는 특유의 매콤한 향이 특징이라고 한다.